제목은 나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죄인 마음입니다.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요. 근데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을 때 죄인 마음이 들죠.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혼만 해도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죄책감이 올라오거든요. 내 책임이라고. 인간의 본능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죄인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인정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수치해주는 가해자를 내가 만든 가해자 마음일 뿐이지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아라 이런 뜻으로 그린 그림이에요. 나는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수치해주는 죄인 마음입니다.